저인지 알았나요? 오늘 그 예고 사진이 올라갔잖아요. 나인지 알았나요? 안녕. 그 해찬이랑 헷갈려 하는 거 같았던데. 그럴 수 있지. 해찬 가방 위에서 찍었으니까. 너 집에 있니? 여기는 휴스턴이고요. 지금 공연 끝나자마자 바로 호텔 와서 이렇게 라이브 킵니다. 제노 아이고. 댓글 읽고 싶은데 여기서 라이브 하는 폰은 조금 멀어서 뭐야? 아직 밥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준비했어요. 타코. 타코. 오랜만에 타코 지금 시켜서 먹으면서 라이브 할까 해서 시켰어요. 뭐라 그러지? 나초. 어쨌든 무슨 나초겠지만 그냥 나초. 나초가 있고요. 딱딱한 나초가 있다고 그랬고 부드러운 나초가 있고 뭐시냐 퀘사디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 몇 시인가요? 여기는 11시 43분입니다. 여기 밤 11시 43분이고요. 안 먹는 거? 아, 먹을게요.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지금. 아. 저 손 씻었어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거든요. 아마 다 못 먹을 거예요. 위가 조금 해갖고 멤버들 다 그러지만 나만 먹는 거라면 미안합니다.
있던 공연이 잘 끝났네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예 처음 오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공연하다가 누구라도 다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걱정을 좀 했는데 아무튼 다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제노 아 이거 아 이거 일단 저만 먹을게요. 단식 중이라고요? 단식을 왜 해요?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뭐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다이어트 안 해도 돼요. 다이어트 충분히 예뻐요. 지금 한국은 몇 시지? 한국은 1시 47분이구나. 한참 바쁘게 시간을 보낼 때네요. 여덟이야. 왜? 손 흔들어, please. 왜? 이게 뭔데? 아, 다른 애들 다 어딨냐고요? 호텔이 있어요. 아, 이거 모르시나? 저번에 저희가 유럽 투어 마지막 도시에서 2주 투어 때는 도시마다 멤버들 개인으로 인스타 한다고 했는데 룰렛을 돌렸거든요. 누가 어느 도시 할지. 그래서 오늘은 저입니다. 지금 마크 형이랑 런쥔이랑 재민이랑 이번에 저까지 이렇게 했네요. 3명 남았네. 지성에선 철로 남았네. 아 진짜 되게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콘서트 하는데 도시마다 색깔이 되게 달라요. 되게 신기해. 같은 시즌이고 시즌인 건 같지만 도시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다 다르더라고. 시즈니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하지? 왜 바퀴벌레가 돼? 바퀴벌레가 될 일이 전혀 없잖아요. 으아. 바퀴벌레 되면 안 돼요.
얼마나 바퀴벌레 되면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99%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난 아직까지 태어나서 바퀴벌레 좋다고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곤충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있어도 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고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보다 먹는 거에 큰 흥미를 느끼지 않는 그런 타입이라서 저는 먹는 거에 포인트를 두는 것 같아요. 뭐를 먹는 거다 보는 그래서 밥 시킬 때가 제일 어려워요.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오늘 진짜 아 이건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휴스턴에서 공연하면서 애찬이가 내 옷을 들추려고 하질 않나 고래 때 자꾸 내 파타고 있는 뒤에서 엉덩이 만지고 있질 않나 그래서 캔디 때 복수해줬습니다. 캔디 때 찬이가 놀래갖고 속이 시원했어. 진짜 그 고래 파트 할 때마다 자꾸 뒤에서 그 어디였지? 매 외로운 낙하긴 밤을 그 파트 때 제가 그 박스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뒤에서 자꾸 제 엉덩이를 만지고 있어. 그래서 그거 하다가 몇 번 라이브 못한 적 있거든요. 아주 나쁜 선이야. 안녕. 다 못 먹어요. 아마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뭐지? 뭐야? 배고파. 여러분은 잘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어야 될 텐데. 한국 오라고요? 조금만 기다려요. 아직 해야 될 공연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나왔지 지금? 곧
10일 정도 남았나? 모르겠네. 아직 공연은 3개가 남았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지금은 휴스턴이고요. 어디냐고 물어보셔서. 그래, 빨리 만나자. 우리가 한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요. 우리 미국에 있는 시즈니들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죠. 미국에 계신 시즈니도 우리를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댓글 보면 머리를 잡아? 머리를 잡아. 왜? 잡았는데? 내가 유럽 때는 인스타에 막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올리고 아 그런 거 했었는데 미국 와서는 거의 아 한 번도 없잖아요. 그 이유가 이번에 또 느꼈어요. 와 나는 진짜 쉬는 나한테 쉬는 거라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막 오랜만에 이렇게 먼 해외도 나오고 하니까 또 예쁜 사진 많이 찍어서 올려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유럽 투어 때 계속 막 사진 찍고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 재민이나 다른 멤버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찍었는데 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아니 생각보다 이미 예상은 했죠. 힘들더라고요. 이 집돌이의 저질 체력. 그러니까 힘들어갖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미국 와서는 진짜 호텔에만 있었어요. 호텔에서 룸서비스 시켜먹고 배달 시켜먹고 그냥 방에만 있었어요. 뭐 가끔 안 나가는 멤버 있으면 같이 얘기하고. 와 근데 진짜 런쥔이나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 빼고 다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밖에 돌아다니는 게 힐링일 수 있는지 집돌이로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럼 오히려 밖에 나가면 내 에너지 다 뺏기고 오거든요. 분명 집순이들은 이해할 거야, 내 마음을. 근데 또 내가 아이돌이 아니었으면 해외 가서 이런 내가 해외 올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 여행을 가도 국내로만 돌아다녔을까? 아이돌 아니었으면 잘생긴 사람으로 평생 기억할 거였다고요?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 만날 수 있었으면 진짜 운명인데. 카메라가 너무 멀다고요? 그럼 생각해볼까? 됐지? 됐죠? 많이 먹고 있어. 여기 하니까 댓글 잘 보이네. 진작 이렇게 할 걸. 하이하이. 되게 이 구도가 오랜만이다. 생각해보면 거의 생일을 생일 라이브나 이럴 때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더쇼 으악 더쇼 언제죠? 더쇼 때도 많이 했었는데. 되게 머리가 하얀색처럼 나오네요. 하얀색이 아닙니다. 지금 약간 애매한 지금 뿌리도 자라고 지금 조명이라서 하얀색처럼 보이는데 노래요. 런쥔이 해리포터 젤리빈 먹어봤어? 진짜 런쥔이가 신이 나서 와갖고 대기실에서 계속 젤리빈을 계속 먹였거든요. 근데 맛없는 맛만 계속 골라서 주더라고. 무슨 사실상 그게 무슨 맛인지 얘기를 안 듣고 먹으면 그냥 맛이 이상한데 이럴 것 같은데 딱 주고 먹었을 때 좋지는 않은데 이러면 무슨 맛이야 이러면 지렁이 맛 뭐 이러고 구토 맛 뭐 이러고 이런 거 주니까 막상 들으니까 더 싫은 느낌? 철러는 방에 있겠죠? 같이 왔으니까.
제대로 재밌게 언제? 너무 보고 싶다. 일단 그 제대로 재밌게도 일단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노세이 사양 사양 사양이 뭐였지? 사랑이었나? Right? 밀라노 비하인드요? 아 그래도 아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언제 올라오냐고 꽤 됐는데 언제 올라오냐고 물어봤는데 곧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열심히 지금 컨텐츠 팀 누나들이 열심히 편집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올라가지는 않아요. 올라갈 겁니다. 사양이라는 댓글이 되게 많다. 사양 사양 이쁘지 사양. 네 뭐 한국은 다 학교에 있을 시간이라고. 아이고 근데 학교 수업보다 너가 더 중요. 수업 시간 아니에요? 요즘 학교는 핸드폰 안 걷나? 몰폰인가? 그럼 소리는 어떻게 하고 보고 있는 거지? 쌤 여기 뭘 보내요? 진짜 걸리면 좀 웃기겠다. 한쪽 에어팟 끼고 후드 같은 거 쓰고 있는 거 아니면 에어팟 하나 끼고 이렇게 하고 이게 턱 깨고 있으면 사실 귀 안 보이잖아. 아 옛날이랑 비슷하구나. 옛날에도 막 옛날에는 내가 중학교 때는 블루투스 그 이어폰이 그렇게 막 엄청 하진 그러니까 유행하진 않았어갖고 다 줄 이어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선 연결해갖고 팔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결국 이어폰 하나 나오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고 이러고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내가 들었다는 게 아니라 반 친구들이 이러고 이제는 선이 없어서 좋다. 학교에서 에어팟 잃어버린 사람 되게 많겠네. 머리색 파란색 해달라고요? 파란색 많이 했잖아요. 뭔가 좀 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보면 첫 콘서트 때 그러니까 비트박스 때부터 비트박스 때도 파랑이었어요.
좋은데 너무 많이 했어.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하려고. 아. 뭐 먹고 있냐고요? 타코 먹고 있어요. 타코. 재미. 어, 방에 있을 거예요, 아마. 나는 문에 왜 금발로 탈색했냐고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검은 머리로 꽤 오래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 일단 탈색만 해놓은 상태여서 어떤 색이 될지 모릅니다. 보리 탈색도 다시 해야 되고. 재민 or Mark? Mark? 어려운데? 그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아. 너무 민. 저랑 재빈이랑 합친 거예요? 난 100% 제노. 고마워. 안녕. 콜라 왜 맛이 다르지? 근데 콜라도 은근 그거 있어요. 나라마다 조금씩 그 맛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재민이냐 시즌이냐? 왜 그래요? 왜 그래? 무슨 뭐가 문제야? 아니 멤버랑 지진이는 같이 이렇게 비교하고 싸울 수 없어. 재민이냐 나냐 골라. 왜 이렇게 무서워졌어?
여기 댓글이랑 여기 댓글이랑 많이 다르구나. 공부하기 싫다고요? 하지 마세요. 후회는 후회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후회는 후회할 자신이 있다면, 아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다면 안 해도 되죠. 아니 여기 댓글이 다 달라서. 호텔에서 심심하면 뭐하냐고요? 딱히 심심하지도 않고 딱히 하는 것도 없어요. 날 무시하지 마요. 왜요? 무슨 일이야? 왜 내가 뭘 지나쳤어? 내가 뭘 지나쳤나? 마크리의 골든아워 들어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 전부터 들었죠. 난 골든아워도 좋아. 그치만 나는 차이드가 더 좋아. 휴스턴에서 열린 당신의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멋졌어요. 재밌었나요? 휴스턴도 굉장히, 우리도 공연한 입장으로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재밌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콘서트는 진짜 재밌죠. 재밌는데 물론 힘들지만 재밌죠. 재밌고 좀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해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콘서트 재밌지. 근데 진짜 힘들 때는 진짜 힘들어. 그 섹션, 그 섹션 뭐지? 세르데이 드립부터 쫙 갔다가 옷 한번 갈아입고 헬프부터 맛까지 이 두 섹션이 와 진짜로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쟤는 재민이 귀엽죠? 귀여워. 재민이가 귀엽나? 저 혼자입니다. 빡셀 거. 그래서 그때가 진짜 중요한 게 관객들이 얼마나 같이 즐겨주시느냐, 같이 뛰어주시느냐,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힘을 없는 것 같아요. 감기 걸렸냐고요? 아니요, 콘서트만 하면 이렇게 콧물이 나는지 애들 다 그래요. 콘서트만 하면 이제 몸이 열이 오르니까 콧물이 나는 거지. 다들 퀵채서 아 콧물 콧물 그만 나 이러고 화내고 있어.
은진이 생일 선물? 썰 풀어달라고요? 아, 은진이 생일 선물. 또 런진이 생일 선물 뭐 하나 그래도 해줘야겠다 해서 그냥 백화점 가서 이렇게 보다가 딱 봤는데 런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청에 후가 달려있네? 이거다 하고 제가 입어보고 살짝 마음이 흔들렸다가 그냥 런진이 사줬죠. 아 이거 그냥 내가 입을까? 이러다가 아니야 정신 차려 하고 런진이 사줬죠. 그래서 그리고 런진이가 공항 패션으로 입어줬더라고. 그랬으면 됐어. 그걸로 충분. 또 같이 입는 것도 좀 그래요. 옷은 커플 티 뭐 괜찮게 커플 옷 괜찮은데 옷은 괜찮긴 한데 약간 그게 있어. 같은 옷 입고 아침에 스케줄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다 이래요. 그죠. 옷 딱 입고 나왔는데 같은 옷인 경우가 몇 번 있었죠. 빨간 머리 한 번만 더 해달라고요? 빨간 머리는 아껴뒀다가 언젠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무슨 머리를 해야 될지 무슨 색깔 머리를 해야 될지 제노야 제발 은바에 가자. 나중에 확인하시죠. 내가 과연 어떤 머리로 돌아올지. 제노리 하이 안녕. 지금 여기 밤입니다. 밤 지금 12시 24분이에요 지금. 배부르냐고요? 제노는 자기야? 무슨 말이지?
오늘이 언제 만나나. 너무 졸려. 졸려? 그럼 자. 가서 자.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좀만 각자 위치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열심히 여기에서 공연하고 있을 테니까 언젠간 만날 거면 언제라도 만나겠죠. 낮잠 자야지. 낮잠 잘 수 있는 시간이 있다니 부럽다. 너무 부러운데? 이게 자꾸 전화가 오는데 끊어봤자 또 오거든요? 전화 끊기도 귀찮아지네요. 진동 소리 안 나게 들고 있어야겠어. 지금 타코 먹 타코를 먹었었어요. 지금 안 먹고 있는데 타코를 먹고 먹었었어요. 왜 미안해요? 왜 무슨 일이에요? 알았어요. 건강 잘 챙기고 있을게요. 근데 건강을 챙긴다고 해도 아플 사람 아프더라고요. 아플 상황이 되면 아프거나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조심하고 안 걸려야지 해도 걸리긴 걸리더라. 수고했어 이제 너. 고마워요. 사람들은 당신이 사모예드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아 이게 요즘 약간 혼동이 왔어요. 혼동이보다 약간 걱정이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사모예드라 불리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러다 내가 진짜 개가 될 것 같은데
막 멤버들도 이름 안 부르고 막 그냥 특히 마크 형 자꾸 사모예들아 부르고 이러다가 나도 나를 걔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 걱정을 합니다. 나는 인간이야. 강아지 맞으니까 괜춘? 사람이라고 나 사람이라고 강아지 귀엽고 좋지 좋은데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가끔 강아지 할게 속도가 다르니까 비슷하구나 속도는 오늘 지성이가 마지막 완전 엔딩 멘트 갑자기 Marry M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잖아 그럼 지금 지성이는 도대체 몇 명이랑 결혼한 거야? 진짜 놀랬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인스타에서 뭔가 느낌이 새로웠어 저는 이제 이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뒤에가 아니라 다음 도시에 인스타는 누가 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 누군지 알고 있는데 까먹었거든요. 어차피 스포 안 할 거라서 여러분들 이제 어느 시간대에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녁 먹을 시간이라면 저녁 먹고 점심 먹을 시간이라면 점심 먹고 아침 먹을 시간이라면 아침 먹고 일할 시간이라면 열심히 화이팅해서 일하고 잘 시간이라면 모두 다 잘 자요 일어나야 된다면 어서 일어나시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바이. 캡처 타임? 오케이, 마지막. 진짜 찐막 캡처 타임. 뭐, 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 아이 안녕, 다음에 또 봐요.